제가 맞아야 돼. 넣는 거, 넣으면서 지금 보면서 땡기는 거. 그것까지 싹 발 닦고. 보통 사람들 기분 들었죠? 생각을 깊이하고 해봐야 돼. 순간순간에 하잖아요. 하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게 자르기 전에 항상 자를 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르기 전에 이렇게 아무래도 손에서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빡빡해가지고 그냥 더 잘라버렸다, 덜 잘라버렸다 이런 건 문제가 복잡합니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점은 이런 점에서 이렇게 딱 잡을 습기 돌아와야 돼요. 습기가 끼고 습기가 끼고 곰팡이 끼면은 그게 말라 그대로 말랐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 찢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막 찢어집니다. 그 버려야 됩니다. 다른 게 없이 잘라가면서 마네킹 입혀봐가면서 해야죠. 제가 여성이 아니잖아요. 저는 남성이고 제가 그 옛날에 그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다. 한 브랜드에서 그냥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구두를 맞아서 지금까지 한 20년을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왕에 작업을 할 거면은 뭐 밀당이나 허리나 뭐 이런 것도 바지도 해도 좋겠죠. 근데 저는 건강이 좀 안 좋은 상태라 그건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피곤해. 일하는 게. 저는 한 시간 일하면 한 10분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작업을 하지. 안 쉬면 머리, 온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요. 그런 적이 있고. 바로 일은 바쁘게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쉬어가면서 앉아서도 딱 이렇게 있으면은, 아,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더 낫겠다. 저런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 더 나은 또 디자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조금 주면 괜찮은데, 조금 더 멀리 잡아주면은 그 형태는 유지해. 근데 이게 깊이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이렇게 해요. 오징어가 돼요. 그거 뺀거 보면 어떻게 좋으세요? 모르죠. 사업이 잘해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다 이렇게. 공룡을 위해서 작업을 하면은, 그냥 박을 수 없어요. 옛날 거라, 자기 박업이잖아요. 땅속에 닦으면 쫙 나갑니다. 지금 이게 잡으려. 마른 거 이제 안 되고요. 그럴 때는 테이프를 내가지고, 미싱으로 해서 5단으로 한번 박아가지고, 그냥 미싱으로 해도 되는데, 그걸 좀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테이프가 딱 쳐질 때 밖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샤이닝이 문제가 돼. 그래가지고, 봉조기로 한 바퀴 쫙 돌려주면, 거의 다른, 이게 지금 봉조기로 하면 돼. 표시가 안 나잖아. 미싱으로 박으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에는 뭐 자세하게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편집을 제가 하거든요. 편집법만 1시간 반을 나올 거예요. 1시간 반을 편집을 해서 편집법만 1시간 반이라는 거는 한 이틀은 찍었다고 봐야죠. 그럼 수선은 이렇게 양복, 잉크는 거의 나이 먹은 사람들이 수선집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양복을 하던 분들이 인터넷하고 좀 멀어요. 보면은 AI가 요즘 얼마나 영향을까. 디자인 같은 것들을 보면은 컴퓨터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은 이제 손으로 해도 제가 저는 이렇게 항상 작업을 할 때에 사진을 이렇게 다 찍어 놓습니다. 사진을 항상 찍어가지고 찍어 일하면서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저렇게 해서
그걸 방황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매니저를 다 여기도 꺼봐놨잖아요. 힘이 꺼져야 됐을 거 같아요. 잉크, 일반 잉크가 아니고 품팩이야. 레이지 잉크예요. 색깔이 바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손자가 둘이나 있습니다만 손자 한 입이 이런 품팩이로 해가지고 레이지 잉크 때문에 안 바래요. 이걸 그대로 액자에 넣어가지고 주문을 시어머니가 있던 이 몸 잉크가 아주 몸을 안 입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어떻게 나오고 죽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일단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량은 22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지금 레이지 잉크가 안 넣어져 있어요. 이걸 넣어가지고 마음대로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고 직선으로 한 2인치 정도 올라가서 이렇게 파동을 해요. 화면을 끄다내도 나중에 진동이 올라가지 않아요. 이게 넓기 때문에 기량을 좀 줄 때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괜찮아요. 2인치 정도 올라가요. 앞에는 그대로 갈 거고요. 지금 뭐 그렇게 훌륭한 아이기 때문에 잘못을 들어오면 저희 손님들은 다 유튜브를 보고 제 집으로 옵니다. 제가 유튜브에다가 한 200개, 200한 50개 올려놨어요. 인파들. 그러니까 저 이거, 이 옷을 입을 정도 된 사람들은 유튜브가 뭔지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네이버나 다음에는 어떻게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올라오면서 거기도 올려놨거든요. 이게 연결돼가지고 저희 집에 전화하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항상 옷을 가지고 오면은 왼쪽에 이 오른쪽에 거울이 큰 거울이 두 개가 달려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화나잖아요. 그걸 화나게 하고 거울을 보면서 손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어떤 스타일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스타일은 구글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누르면은 잉크 이미지를 누르면 엄청 사진 많이 나오고 거기서 캡처를 하나 해보세요. 사진이 찍어봐요. 이렇게 사진이 찍어봐요. 어떻고 진동이 어떻고 그냥 전문용어 쓰면 모르잖아요. 이런 것에 얘기를 좀 쉽게 해줍니다. 그러면 좋아라고 하고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라를 뜯어낼 건데요. 여기 핀발이 있는 거 핀 찌는 게 있는 거 핀은 다 빼면 됩니다. 빼야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큼을 줄인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소매 기장 같은데 소매 기장이 얼마인가 전화해 보겠죠. 소매 기장이 23 24 하면 되겠네. 24 그러면 이걸 적어놔야 되겠죠. 24라고 소매 기장 24. 그냥 나중에 이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3이나 되는데. 남자들 큰 양목도 진동이 100몇 킬로씩 나가는 사람도 12, 13 이러면. 보통 기본 100 사이즈의 사람들은 5인치 반 정도. 양목도 5인치 반. 조금 더 크면 105면은 11 정도. 이렇게. 그럼 여기 사이즈를 보면은 여기서 저기 있죠? 이렇게 해서 44가 안 되고 42가 나오는 폭이 42. 이쪽에 지도 뽑아야 되겠죠? 입기를 많이 입었나 봐요. 소매가 이렇게 털이 달아가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접어서 기장을 22로 재고 남으니까 11 정도 자르면 되겠어요. 11. 11인치. 손에 잘라 안 될 때 이렇게 잘랄게요. 이렇게.
急に、いわゆる体の指に4本入れてもね、くれません。ブラウンで、くれろ。そのまま音がちたがり、こう、裏口に出てきてね。裏口に出ですよ。이제 이걸 여기에다 넣어야 되니까 이걸 뜯어야 되겠잖아요. 뜯겠습니다. 여기다달았고요안에다끼워서이쪽하고이쪽하고끝감하고안감밑가시하고같이붙였습니다아니면지금이제안무를해야되는데이거리찍는것들이너무많아가지고잘라버리고있습니다이제암홀중립을하고소매를재단을하겠습니다이아이고저한테대마술튕기면안됩니다지금제가하는것은스키를날리는겁니다스키를이것도온난이약한데는그냥이게조금조금해줍니다큰만딱잘랐는데그냥이렇게그려가지고이게앞판이죠지금앞판이대충으로해볼게요지금이거잘랐는데그럴까요쭉잘라갖고나가면서쭉하고
여기는 다이로 해도 되지만 그 위에는 반려만 면도 컬러 할 수 있어요. 이쪽 어깨하고 저쪽 어깨하고 안 맞춰주면 되겠죠. 내가 봤을 때 똑같은 것 같은데 4인치 넘어. 이게 옛날 컬러 한 거하고 다른 거하고 틀리잖아. 틀리지 않아. 악사 있잖아. 나중에 여기 할 때는 공주들 할 건데 여기 그 나머지는 미싱을 다 막아버려. 막아버려. 이렇게 쭉 밀고 나가면 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나무를 싹 다 잘라냈는데요. 아무리 사이즈를 재봐야 돼요. 소매 재배를 해야 돼. 바로 그냥 똑같고. 12 나옵니다. 12. 12, 아무리 12에. 그러면요. 지금 샤링을 좀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주기로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다 해도 되고요. 안 그러면 나머지는 미싱으로 다 할 겁니다. 그냥 해도 돼요. 공주기로 하면 훨씬 때깔이 납니다. 그래서 공주기로 가서 하겠습니다. 삼각체가 맞아야 됩니다. 넣는 거, 넣으면서 지금 보면서 땡기는 거. 그러니까 싹 봐야 한 번. 보통 사람들 좀 힘들겠죠?
체크인으로 칠 때는 좀 눈이 잘 골라져야 돼. 잘 골라져서 막 넘어가야 돼. 혹시 시중이 많거나 그러면은 시중이 떠버려요. 아니죠? 잘 모르겠어요. 소모기장이 소모기장 24 순간에 짧으니까 훨씬 나은 거예요. 짧으니까 길은 움직이고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흥미로운 공격을 흥기고 얻으면 일단 미팅치를 흥기고 뜰 때는요, 아까 박아놨잖아요. 그때 이렇게 바늘을 집어넣어서 이 검정 팩 있죠. 여기다가 끼우면 돼요. 안 그러면은 가죽에다 하려면 흔들어서 못 합니다.
가고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내려야 되는구나. 우리가 모든 계획과 있어야 돼. 양으로만 이건 좀 땡기는 거 노란을 그렇잖아요. 이거랑 똑같죠? 이거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죠.